자, 이번엔 175쪽 25번 하자. 서인아, 맞는 거 고르래요. 몇 번? 좋아. 1번, 2번, 5번이래요. 그럼 틀린 거 3, 4번이라고 한 얘긴데. 3, 4번은 먼저 고쳐볼까? 3, 4번, 3번. Let's don't talk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러면? Let's 그쵸. 뭐뭐 하지 말자를 쓸 때는, 여기다 쓸게요. 3번은. 여러분 포스트잇 붙여서 쓰면 되죠. Let's not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not을 붙이고 나서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석은요, 뭐뭐 하지 말자. 그럼 let's don't가 아니고 let's 어떻게? Let's not talk about the exam. 시험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말자. 시험 망했나 봐요. 자, 그 다음 4번은 우리 설명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일단 how much가 왔는데 how much 먼저 써볼까요? how much는 뒤에 누가 나온다고요? 불가사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불가사 명사 s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이거 안 붙어있어.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쓰자. 그러면 how many는 어때요? 얘는 뒤에 복수가산 명사가 온다. 복수가산 명사는 S가 붙어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much 뒤에는 요거, many 뒤에는 요거. 되죠? 그럼 확인해 보자고. How much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 그 다음 봐봐. 요거 보이죠?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그럼 어떻게 틀렸어? 매니로 바꿔야죠. 그럼 How many English books do you have? 해석하면요. 너는 얼마나 많은 영어책을 가지고 있니? 그렇죠. 고쳤죠? 그럼 1번은 왜 나왔냐? 이건 왜 나왔죠? Doesn't Frank wear glasses? 이건 뭐예요? 부정의문문.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n't 쓴 거겠죠? Doesn't Frank wear 나왔네, 그지? 일반 동사니까 앞에 doesn't 쓴거 보일 거예요. 조동사죠? 2번은 어때요? 해석 어떻게 돼? Doesn't Frank wear glasses? Frank가 안경을 쓰지 않니? 그죠? 해석까지 같이. 프랭크가 안경을 쓰지 않니? 자, 2번은 의문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문사 when을 썼고, 그 다음, 왜 does를 썼을까? 주어 다음에 얘가, 그렇죠. 일반 동사죠. 동사 원형이긴 하지만, 얘가 바로 일반 동사였어요. 그러니까 요거 쓴거 괜찮은 거지. 의문사 이거 직접 의문문이죠? 직접 의문문인데 순서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 의문사 누구? when. 그다음 주어부터 쓴거 아니야 지금? do나 does나 did 썼고요, 주어 썼고요, 동사 원형 맞죠? 이렇게 썼구나. 정리하시면 되겠다. 5번은요. 자, doesn't like 무슨 문? 부정문. 그리고 일반 동사. 그럼 여기는 무슨 의문문이야? 긍정문 써야죠. 긍정문 써야겠고, do나 does나 did를 써야겠죠.
do not, does not, did 써야겠고 주어는 비동사 he. 그럼 어때요? Does he? 괜찮지? 네. 무슨 의문? 얘는 부가 의문문. 이 부분이죠? 부가 의문문. 자, 탐은 아시아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이걸 일단 Asian 해줘. Asian. 그래서 Tom doesn't like Asian food. 그래서 Tom은 아시아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다 적었어요? 정리하세요. 자, 26번. 어법상 올바른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하나는 해봅시다. A번은 왜 나왔을까요? Be kind. 색칠해볼까? 이거 뭐예요? A번은? 여러분들 포스트잇 따로 붙이면 설명 쓰시면 돼요. A번은 뭘 물어본 거야? Be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죠. 이게 뭐냐고. 명령문이죠. 명령문인데 형용사의 명령문이죠. 그래서 형용사를 가지고 명령문 할 땐 앞에다가 얘를 붙인다. 그럼 be kind, be nice 같은 말이라고 했죠? kind하고 nice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구에게? to your friends. 친구들에게 친절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이 뜻이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그러면 A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았죠? 맞았네. 자, what a lucky girls we are. 어때요? B번은? 틀려요. 왜요?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 Girls. Girls하고. 얘가 안 맞죠? 네. 근데 주어도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뜯어 고칠까? 얘를 고칠까? 얘를 고칠까? 얘를 고칠까? 얘를 고치면 되죠. 어떻게 할 건데? A를. What lucky girls. 그러니까 A 어떻게 하냐고. 없애. 없애면 되죠. 이거 없애면 되죠. 그럼 B번은 또 설명을 써보면 감탄문이죠? 네. What 뒤에 뭘 썼어요? 형용사. 그지? 그 다음? 복수 가산명사. 그치. 복수 명사죠? 복수 가산명사 맞아요. 그 다음 뒤에도 주어동사. 그래서 지금 복수명사가 왔기 때문에 관사인 어나 언을 안 쓴 거죠. 여기도 복수죠. we. 그럼 what lucky girls we are 해석하면 우리는 참 운이 좋은 소녀들이다. 우리가 참 운이 좋은 소녀들이다. 됐나요? 말로만 해볼까? 넌 참 운이 좋다. How lucky you are. 넌 참 운이 좋구나. 이거예요. How lucky you are. 그럼 B번은 틀렸네? 자, C는? Whose father is that man? 이거 뭐예요? Whose를 색칠해 보세요. 무슨 격으로 보여요? 여러분들한테는? 소유격. 소유격이죠. 맞아요. 소유격이긴 한데 얘는 혼자 안 오고 소유격 뒤에 항상 누구 데리고 오겠어? 명사.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의문사긴 한데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라서 항상 이렇게 명사를 달고 옵니다. 그래서 통째로 이렇게 우리가 뭐로 보면 되냐? 의문사. 의문사로 보면 돼요. 그럼 whose father, 그 다음 동사 보세요. 뭐 나왔지? 비동사 왔고요. 그 다음 that man, 주어, 물음표 됐죠. 그러면 해석은 주어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저 남자가 whose는 해석할 때 누구의
그러면 저 남자가 저 사람이 누구의 아빠니? 이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의 아빠니? 이거예요. 적었어요? 네. 자, 일단 적었으면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whose라고 하는 의문사는 무슨 격이기 때문에? 소유격.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까지 달고 온다. 소유격이기 때문에요. 아까 적었죠? 그래서 통째로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된다고요? 요걸 통째로 의문사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구조 보니까 비동사 썼고 주어 썼구나. 그리고 물음표 붙인 거죠. 소유격 후즈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의. 누구의 이렇게. 그럼 주어가 누구의 명사니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누구의 아빠니? 자, C번은 맞는 거죠. 다 적었어요? 네. 자, 이번엔 D번. 자, D번은 어때요? Be careful.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무슨 문? 명령문. 비동사 다음, be 쓴 다음에 형용사 썼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거든? 근데 명령문의 부가의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쓰세요.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은 will you.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은 will you. 그래서 want you가 아니고 will you 해야죠. Be careful. 조심해라. 그래줄 수 있지? 조심해라. 그렇지. 아니고 조심해라. 그래줄 수 있니? 뭐야? 됐죠?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했어요?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will you. 적었죠? 자, 2번은 어때요? So we should finish the work today. 우리가 오늘 그 일을 끝내야 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무슨 의문문?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네요. 그럼 우리 연습했던 거 해보면 되지. 동사, 무슨 문이에요? 긍정문. 일단 긍정문. 그리고? 조동사. 조동사. 중에서도? should네요. 그럼 여기는? 부정문 쓰면 되겠고, 그 다음요? 조동사 should를 가지고 써야겠지? 그 다음? 대명사 we. 그죠? 이렇게. 부정문으로 써야 되죠? 네. Should we? 맞아요, 틀려요. 괜찮죠? 우리가 오늘 그 일을 끝내야 해. 그렇지? 그죠? 다 됐죠? 그러면 A, C, E. 답이네요. 그죠? 이렇게. 다 적었어요? 네. 요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27번 내봅시다. 서인아, 답 몇 번 나왔니? 3번이요? 오케이. 첫 번째 해봅시다. 이건 뒤에 느낌표 있으니까. 느낌표도 있고, 그죠? 네. 얘도 보이네. 그러면 how가 맞으려면 어떻게 순서가 돼야 되죠? 여기서 먼저 써볼까, 그림? how가 맞으려면, how 다음에. 그쵸.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럼 how라는 의문사 썼고 그 다음 형용사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죠? are they? 틀렸네요. 어떻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how diligent they are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에 왜 형용사 썼을까? 그치?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 얘를 쓴 이유 알죠? 이제? 네.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 쓴 거예요. 해석하면요. 그들이 참 성실하구나. 성실하다 혹은 부지런한. 이게 딜리전트 부지런한이거든? 그들이 매우 부지런하다. 그들이 매우 부지런하다. 해석은 그렇게 써주세요. 그들이 매우 부지런하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틀렸다. 다 적었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Let's have some ice cream. 모르셨겠죠? 무슨 문이죠, 이거? 권유문. 권유문 써보세요. 여기 let's have 색칠하면 되죠? Let's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자. 이 권유문이에요. 뭐뭐 하자.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자, 권유문의 부가 의문문은? Shall we. Shall we. 쓰세요. 권유문의 부가 의문문은 shall we. 자, let's have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자. 그렇게 할 거지? 이거야. Shall we? 권유문의 부가 의문문은 shall we. 그럼 shall we 쓴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았죠. Shall we 때문에 나온 거야, 이 문제는. 다 적었어요? 네. 자, 세 번째. 자, when, 무슨 사? 의문사. 그 다음에 뭘 썼나? did를 썼죠. 이거 왜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 보여요? 그럼 우리 써봅시다. 의문사, when. 그 다음 누굴 써야 돼요? do나, does나, did 중에 하나를 쓰겠죠. 그리고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 물음표 여기에 되겠죠. 그러면 did라는 조동사 쓴 거 왜 썼지? 주어 다음에 얘가 동사 원형이긴 한데 이게 바로 일반 동사라서 do, does, did 중에 하나 썼다. 괜찮죠? 그래서 너는 스페인어를 언제 배웠니? 이거죠. 너는 스페인어를 언제 배웠니? 다 적었어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았죠? 자, 그 다음 What kind of movies? What kind of movies does she like? 했는데 여기서의 what은 이름이 뭘까요? 의문형용사. 그렇죠. 의문형용사예요. 맞아요. 얘는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형용사라고 불러요. 왜? 뒤에 누구 달고 왔어? 명사. 명사를 달고 왔습니다. 특히 kind예요. 정확히는. 그럼 what kind of movies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종류의 영화가 돼요. 그래서 이건 따로 좀 적어드릴게요. 자, 의문 형용사예요. 의문 형용사 what은 뒤에 누구를 달고 와? 명사. 명사를 달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의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대로 do나 does나 did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원형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what kind of movies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떤 종류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석하는 거. 무엇이 아니야, 여기서는. 무엇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그녀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니가 되죠. 됐어요? 다시 한번 의문 형용사 what은 해석을 뭘로 한다? 무엇이 아니라 어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what kind of 그래서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니. 그럼 다시 한번 의문 형용사 what은 뒤에 누구를 달고 왔다고요? 명사 kind. 그 다음 여기 조동사 does. 주어 뒤에 동사 원형 보여요? 네. 오케이. 자, 다 적었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았죠? 자, 이번엔 살짝 좀 바꿔볼 건데 Do you know?로 시작해 볼게요. 문장을 살짝 좀 바꿔서 하나 더 써보자, 이번엔. 자, Do you know? 이번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넌 알고 있니? 이걸 쓸 거야.
그럼 볼까요? 이게 주어죠? 네. 동사죠? 네. 이제 뭘 쓸 자리예요? 목적어. 목적어 쓸 자리고 우리 무슨 절 써야겠어? 명사절. 명사절로 답을 해야 한단 말이야. 이 부분을. 그렇죠? 네. 아, 여러분도 해보세요. 살짝 힌트 드리면 수일치 조심해야 됩니다. 다 적었니서? 네. 시우? 네. 불러볼까? Do you know what kind of music she 자, likes? What kind of movies? Movies. 여기까지 의문사죠? 네. 그 다음에 She likes. She 쓰고 나서 동사 쓸 때 수일치. 수일치 시켜야죠. 그래서 like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다 뭘 붙여야 돼요? S. 어,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그치? 아까 조동사가 왜 썼어요? 이건 직접 의문문이라 쓴 거고, 이건 우리가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does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사 수일치는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통째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돼 있죠. 네. 됐어요? 수일치 항상 조심하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니? 와, 물음표 안 붙였네. 그러면 Do you know what kind of movies she like?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니?가 되죠. 해석까지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둘 다 한 거예요. 다 적었죠? 자, 이번엔 마지막 거. Don't turns up.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Don't turn up. 무슨 문? 명령문. 그냥 명령문 아니고? 부정명령문. 부정명령문. 여기다 쓸까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Don't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죠. 해석은 뭐뭐 하지 마라. 그럼 don't turn up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 끄지 마라. 다 적었죠? 네. 그럼 틀렸고. 그럼 맞는 거 세 개죠? 노트 정리하시고요. 해석까지. 시호야. 네. 28번은요? X예요. 자, doesn't Anne have a brother? 해석하면 Anne이 형제가 없니? 남자 형제가 없니? 이거죠. 그죠? No, she doesn't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지금? 없다고 한 거야, 이건. 없다고 해놓고 그의 이름이 레리야? 말이 안 맞잖아. 네. 그죠? 그럼 no가 아니라 뭘로 해야겠어요? Yes. 그럼 yes. She does. She does. Yes하고 나서 콤마 반드시 찍으셔야 해. 우리 부정 의문문은 뭐하고는 상관없이? 부정 의문문은 물어보는 말과 상관없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 대답이 중심이에요. 대답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물어보던 말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건 노트 정리하지 마세요. 책에다가 다 했죠? 시우야. 자, 29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왜요? 왜냐면 이거 뭔데? 부가 의문이요. 응?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 자, 부가 의문이니까 우리 확인 좀 해야겠지. 어디? 어, head. 이 부분이죠?
무슨 문? 긍정문. 자, 여기는 긍정문. 그 다음? 일반 동사. 일반 동사. 그럼 여기를 뭘 써야겠어요? 부정문. 부정문 쓰고? 디드. 시제는 과거니까 디드를 쓰면 되겠네? 그리고? 대명사는 히를 쓰면 되겠다. 그럼 답을 어떻게 하면 되냐? Didn't he. 응. Didn't he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응. 해석해 볼까? 시우야? Danny가 어제 너와 약속이 있었지? Danny가 어제 너와 약속이 있었지? 그렇지? 라고 얘기했죠. 해석까지 정리하세요. 데니가 어제 너와 약속이 있었지? 그렇지? 자, 30번은 이건 왜 틀렸죠? 보자마자 틀린 거 알아야지. 우리 후라는 단어가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의문대명사. 의문대명사. 그리고 나서 누가 빠져 있을 때? 주어. 그럼 이 뒤에는 뭐가 온다고 했죠? 감수동사. 기억하죠? 네. 그리고 나서 뒤에는 목적어나 혹은 보어는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물음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 대명사 후가 주어의 역할을 대신할 경우에는 뭘 쓴다고? 감수동사. 그렇죠? 말로도 써주시고 의문 대명사 후가 주어를 대신하는 경우 의문 대명사 후가 주어를 대신하는 경우 단수 취급한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수동사 온다고 했으니까 who, no가 아니고? who knows.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루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니? Kate may know it. May know. 해석 어떻게 했죠?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Kate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Kate가 알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리하시고 해석까지. 다 적었어요? 노트 정리하시고 해석까지 노트 정리 꼭 하세요. 네. 31번. 자, 얘는 서인아. 네. 어디가 틀렸어요? 와, 자, 이 부분이 왜 틀렸죠? 어떻게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어요. 그렇지,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뭘로 써야겠어요? How. How로 써야겠죠. 그러면 how를 다시 한번 우리가 써보면 감탄문 how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How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주동 물음 느낌표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형용사 썼어요? 부사 썼어요? 형용사를 썼죠? 네. 왜요? 비동사. 비동사 왔으니까 형용사 쓴 거다. 해석하면? 참 더럽다. 아, 참 더럽다. 매우 더럽다. Clean your room. 명령문이죠? 네. 그 다음 여기 색칠해 볼까? Shall you?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Will you. Will you. 그렇죠.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will you. 그럼 shall이 아니라 will로 바꿨어야겠죠. 너무 더럽다. 그렇지. 너무 더럽다. 너의 방을 청소해라. 그렇게 할 거지? 그렇죠. 다 적었죠? 네. 노트 정리하시고.
32번 얘는 어때? 서인아 천문점부터 확인해보세요. 자, 위치는 무슨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에요. 선택 의문문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A, 얘가 B인 것 같은데 AND가 아니고 OR을 써야겠죠. 그 여기는 위치는 의문 대명사예요? 의문 형용사예요? 의문 대명사. 그쵸? 의문 대명사다. 해석하면요? 커피와 차 중에 너는 어떤 것을 마시고 싶니? 이거죠. 커피와 차 중에 어떤 것을 마시고 싶니? 이 선택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 못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 해야죠. 아, 커피 please 했죠? 커피 제발이야? 아니지? 커피 주세요. 자, what do you like coffee? 이건 뭐예요? 틀렸어요. 뭐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대답을 because로. 대답을 because로 했으면 물어볼 때 why로 물어봐야죠. Why do you like coffee? 커피 왜 좋아하니? It smells great. 뭐예요? 냄새가? 좋아서? 좋기 때문이다. 냄새가 좋기 때문이다. 해석과 정리하세요. 자, 감각동사 배웠지? 네. 형용사. 보호자리니까. 뭐뭐한 냄새가 나다 해석 쓰시고 smell 형용사는 뭐뭐한 냄새가 나다니까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야 해석해도 돼요. 냄새가 좋기 때문이야 해도 되고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야. 자, 답 고쳤죠? 말로도 써볼까? 의문사 Y로 시작하는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 Y로 시작하는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 Y로 시작하는 직접 의문문은 because로 대답한다. 적었어요? 이거 해석할 때 왜냐하면 이러지 말고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알겠지? 네. 33번 서인아. 네. 첫 문장. 자, This zoo is great 해석하면 이 동물원이 훌륭해. 이 동물원은 훌륭해. 그 다음 Why do we go to the lion cage first? Why로 방금 물어봤으면 대답을 because로 대답을 할 텐데 안 했죠? 네. 그럼 뭔가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할까? Why don't? 그렇지. Why don't we로 바꿔야죠. 우리가 뭐 하는 게 어때? 동사 원형 보이죠? 네. 뭐 하는 게 어때? 우리가 사자 우리의 먼저 가는 게 어때?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일단 Why do we go to the lion cage first? 문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왜 사자우리를 먼저 가요? 이렇게 되는 건데 물어볼 수 있지. 그럼 대답을 뭘로 해야겠어? Because 해서 물어봐야지. 왜냐면 내가 보고 싶거든. 하든가. 그치? 자, looks at 맞아요? 아니요. 왜?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쓰세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한다.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한다. Look at those lions. 뭐예요? 저 사자들 좀 봐. 이거지. 와우. They are very big. 나왔는데. 이 부분 나온 것 같죠? 무슨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네. 부가 의문문이니까 우리 하던 것도 해봅시다. 여기. 무슨 문? 긍정문. 긍정문. 그 다음? 비동사. 비동사예요. 그럼 여기는? 부정문. 부정문으로 써야겠고. 벌써 틀렸네. 그 다음? 비동사. 비동사로 써야겠고. 대명사. 데이.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아, 투데이. 그렇지. 여기로 바꿔야겠죠. Aren't they? 하면 되겠죠. They are very big. Aren't they? 하면 되겠죠. Aren't they? 하지 말고 Aren't they? 하면 돼요. 그래서 쟤네들 엄청 크다. 그치? 그렇죠. 대답도 어떻게 써요? Yes, they are. 아니면 No, they aren't 할 건데. 안 커. 뭐지? Are they look brave? And they look brave. Look brave. Look 뭐예요? 감각동사. 감각동사죠. 감각동사 look은 뒤에 형용사 보호자리니까 그죠? 네. 보호자에 누구 올 수 없다고 했어요? 부사. 부사는 올 수 없다고 했죠. 해석은 뭐뭐 하게 보인다. 뭐뭐 하게 보인다. 그들은 용감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용감해 보여. 따져봤죠? 얘는 노트 정리하지 마시고요. 책에다가만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벨 1 책이 모두 끝났어요. 그치? 감격스럽지? 응. 책 한 권 다 끝내본 적 있어? 이렇게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해본 적은 없죠? 책 버릴 거야? 못 버리겠지, 아까워서.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쓰면 못 버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썼다고? 이러면서. 그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도움은 많이 되죠? 네. 그치. 야, 영어공부로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이러고. 이제 레벨 1 했으니까요. 네. 이제 레벨 2 하셔야 돼요. 레벨 2 하시면 레벨 3도 있어요. 근데 너무 절망할 게 아니라 레벨 2, 레벨 3까지만 하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이 이상 문법은 없어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단지 뭐가 좀 다르냐? 다른 건 얘기해 줄게요. 고등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챕터별로 따로따로 보셨죠? 고등 건 섞여 있어요. 그것만 달라요. 내용이 새로워지는 건 없어. 됐지? 그 나중에 고등 건 올라가면 할 건데 일단 레벨 1은 잘 하셨고요. 그럼 레벨 2로 넘어갈 건데 레벨 2 책은 사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 올 때까지 레벨 2 책은 사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책이 지금 신간으로 바뀌었대요. 이 디자인에서 바뀌었다고 해. 신간으로 사오세요. 레벨 2 책을 사오시면 돼요. 사오시면 되고 우리 레벨 2 진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레벨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복됩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나가더라도 레벨 1을 꼼꼼히 한 이유예요. 대강대강 훑어보면 기억이 안 남거든? 근데 써보니까 기억 많이 남고 대풀이 되는 거 보이죠? 레벨 2도 똑같은 구성이에요. 그리고 레벨 1에서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레벨 3까지 쭉 가시면 문법은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고생했어요. 거의 뭐 우리 많이 걸렸다 그지?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죠? 근데 레벨 2를 갈 때는요, 이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를 거예요. 왜? 이미 알거든. 이미 배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레벨 1을 공부할 때는 속도를 가장 느리고 가장 천천히 한 거예요. 이제 레벨 2, 레벨 3 올라갈수록 난이도도 조금 올라가겠지만 속도도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그 포런 거 있잖아. 그건데 책이 바뀌었어. 이 제목은 똑같고요. 디자인하고 예문이 좀 바뀌었다고 하니까 책에서 서점 가면 새로 신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벨 2 책을 다음 시간에 사오시면 됩니다. 됐죠? 고생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참 숙제 얘기 안 했다. 숙제 얘기할게요. 단어 31이죠? 31, 32 단어 유닛 31, 32 그리고 문법은 노트 정리하시면 되고요. 독해는 우리 진도 다 안 나갔죠? 네. 단어 찾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문제도 풀어. 문제도 풀어라고 했고요. 다시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4쪽, 35쪽이죠? 네. 단어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단어 찾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35쪽 문제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서머리, 34쪽에 서머리도 푸세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푸세요.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오세요. 수고했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게요.